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라디오로 머신러닝 GUI 만들기 실습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파이썬 3.8 이상의 버전을 다운받아 주시고 그리고 파이브 인스톨 라디오를 통해서 그라디오의 그라디오 모듈을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은 그라디오 API 즉 코드, API 코드를 보면서 다양한 앱이나 다양한 앱 머신러닝 모델들을 한번 디플로이를 해볼 건데요. 일단 필요한 모델을 임포트를 해줍니다. 저는 파이썬 3.10 이 환경에서 그라디오를 미리 파이프 인스톨러 다운을 받은 후 이러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 봤던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만을 생성을 하여 데모 앱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그리트 즉 인사를 하는 함수 즉 네임과 헬로 스트링을 더해서 출력을 해주는 함수와 그리고 인풋의 컴포넌트 이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를 내가 앱으로 디플로잉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 GUI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런치를 해주면 생성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share 트리를 하면은 웹에 폴링식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간단한 앱으로 저는 이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name을 입력해 주면 내가 원하는 함수 hello 세현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웃풋에 아웃풋 컴포넌트를 하나 더 했는데요. 컴포넌트의 예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 컴포넌트도 아웃풋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인풋에 들어가는 컴포넌트의 개수와 아웃풋의 개수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컴포넌트의 아웃풋 컴포넌트와 인풋 컴포넌트가 같아야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됩니다. 이 이미지는 랜덤한 값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컴포넌트들이 뭐가 있는지 보는 그러한 실습이 되겠습니다. 이 인풋 컴포넌트들의 다양한 컴포넌트 값을 지워넣으면 앱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냥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됐고요. 왜냐하면 인풋과 인풋의 개수와 함수의 파라미터 개수 그리고 아웃풋의 개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텍스트 직접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있고 그리고 이미지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는 스트링 하나만 추가했을 뿐인데 이렇게 컴포넌트들을 자유자재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일도 업로드할 수 있고 오디오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로드한 파일은 각각의 파일 형식에 맞춰서 이러한 함수의 값이 전달이 되게 되며 저희가 적절한 처리를 통해서 여기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처리를 할지는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만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럭에 대한 렛입니다. 블럭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 블럭은 값을 입력을 받아서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고 그리고 곱셈, 덧셈을 해주는 간단한 앱입니다. 여기서 블럭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두
함수는 그냥 일반적인 파이썬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럭에서는 이 블럭을 먼저 인터페이스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럭에 자기가 놓고 싶은 컴포넌트들을 넣는 건데요. 이렇게 컴포넌트 마크다운 컴포넌트를 저는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width, row, width or row 라는 이러한 width 구문을 추가해 주어서 해당 컴포넌트들이 열로 가로로 잘 정렬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row를 사용하면은 컴포넌트들이 옆으로 배열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컴포넌트의 위치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컴포넌트가 언제 바뀔지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이 텍스트 1과 2의 값이 바뀔 때 이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여 텍스트 3에 텍스트 1과 2에 들어있는 값을 더해주도록 만들었습니다. multiply도 똑같은 구조지만 여기 함수만 바꿔줌으로써 이러한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했는데요. 여기 정상적으로 앱이 딥블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숫자의 이벤트 핸들러에 따라서 절절히 텍스트 3번 박스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수를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 작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인터페이스에서 또 width 구문을 통해서 또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width 탭을 통해서 이렇게 burst second라는 탭을 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좀 더 어려운 예제인데요. 그래프 컴포넌트를 받는 예제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플롯트리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메타플롯 라이브라든지 그래프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인 그래프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범위 x 내에서 그려주도록 하는 일단 그려주고 이걸 비교를 플롯을 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놨고요. 어떤 퍼리어드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비교어를 생성해내는 이 함수를 저는 웹에 디플로잉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전과 마찬가지로 일단 블록스로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컴포넌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값들을 설정해줍니다. with, row를 통해서 이 밑에 값들이 열로 배열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with column을 통해서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컬럼 방향으로 잘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퍼리어드 같은 경우에서는 그 사인 함수의 주기인데요. 이 주기를 그라디어 컴포넌트 슬라이드 그 슬라이드로 값을 조절하는 컴포넌트를 줌으로써 값을 받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롯은 이 그라디오 컴포넌트를 플롯하는 개체입니다. 이 둘 다 컴포넌트라는 것을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고 이 값에 대입한 이유는 이 값으로 또 이벤트를 받아 처리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 구문은 load라는 구문인데요. 이 load는 저희가 일정한 주기, 즉 average라는 초 단위의 주기를 통해서 얼마나 이 함수들이 업데이트 되는지 어떻게 업데이트를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해 말해주는 그러한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 로드를 계속 그려주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처럼 사용할 거기 때문에 0.02초 즉 좀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만들었고요. 이러한 컴포넌트를 이제 인터페이스를 업데이트 해주도록 한 0.02초마다 get 플러스를 해서 즉 이 그래프에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를 받아서 이렇게 해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퍼리어드 체인지 이거는 퍼리어드가 이제 바뀌면 퍼리어드 즉 슬라이딩 하는 것이 바뀌면 get 플러스에서 이 퍼리어드 값을 받아와서 조절해 주는 그러한 이벤트 함수 핸들러입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플롯 이거를 설정을 잘 해주면 이 함수의 주기를 설정해 주도록 만들어 이 함수의 주기가 설정이 되고 좀 더 빠르게 해보면 퍼리어드가 점차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이 피규어 값을 주어지면 이 그라디오가 이 그래프의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산량이 많은 인터페이스를 디플로이 하였을 때 런치 하였을 때 이 인터페이스를 꺼주는 클로즈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디플로이를 멈추고 이렇게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라디오의 또 장점 중 하나는 이렇게 밋밋한 컴포넌트 말고도 자바스크립트 CSS 파일을 넣어줌으로써 좀 더 예쁘게 만들거나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글자가 하나씩 추가되는 애니메이션에 해당하는 스트링을 넣은 스트링이고요. 자바스크립트 스트링이고요. 이거를 블럭스의 파라미터로 주게 되면은 이 함수가 웹에 디플로잉 되면서 같이 실행이 되도록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한 자바스크립트 펑션 코드가 이렇게 잘 구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예제는 실제로 시계열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제가 스탑 프리딕션이라는 타임 시리즈 이 폴더에 넣어놓고 이거를 웹에 디플로잉 할 예정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 디플롯 풀캐스트라는 이 함수를 하나의 인자로 줄 것이고 이러한 함수에 여기 체크되어 있는 예측하고 싶은 그래프와 그리고 예측하고 싶은 그래프의 모양을 받아서 직접 함수에 이러한 모든 다운 받아놓은 그 모델에 들어가서 예측한 값을 다시 플롯 앞에 플롯을 해주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러한 것이 진짜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인을 클릭을 하고 이 라인에 따라서 이 라인 X값을 받아서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직접 플러까지 해주는 모델을 만들어 봤고요. 네, 사인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모델이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웹에서도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 그라디오에서 제공해주는 퍼블릭 IP인데요. 네, 아까 저희가 로컬에서 봤던 화면과 같이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번 로컬에서 실행했던 것 같이 실행해보면 같이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앱이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 정말 쉽게 구현해 줄 수 있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예제입니다. 허깅 페이스와 아까 호환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허깅 페이스에 제공해주는 파이프라인 코드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파이프라인을 파이프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라디오의 인터페이스 from pipeline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바로 론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를 해보면 이렇게 잘 분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허깅페이스에서 잘 구현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는 코드 이 한 줄로 이렇게 웹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습 코드를 GitHub에 올려놓을 테니 한번 따라해보시고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